정말 기우제라도 지낸 걸까요? 영랑호에 도착하자마자 비구름이 다시 몰려오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한 바퀴에 7km. 민규하고 희진이도 좀 뛰어서 한 바퀴만. 왜 조절해? 민규, 왜 조절해? 다 뛰어. 하지만 누구나 열애 없이 훈련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바퀴다 두 바퀴 아니었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초록색 라인으로만 뛰면 돼요? 중간에 보습해서만 초록색 라인이 없어지거든요. 빗속에서 총 14km를 달려야 하는 선수들.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영랑호 두 바퀴 돌기 훈련에 돌입합니다. 오케이저축은행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니까 불훈련 외에도 기초 체력 훈련을 무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만큼 이번 시즌엔 시즌 전부터 체력을 단단하게 만들고 기본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김태진 감독의 의중이 엿보입니다. 이제 서서히 도착 지점을 향해 들어오는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우와, 발 아파. 너 힘들어. 만족해요. 다음엔 더 열심히 하면 뛰어. 조현 선수 많이 힘들었어요? 이성아, 할 거였어. 네, 영준이 아니야. 훨씬 병이 차렸는데. 눈 똑바로 보여.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생한 송명근도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꿋꿋하게 훈련을 소화 중입니다.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몸이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비시즌 훈련하는 지금 이 기간에도 몸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잘 준비하면서 시즌을 좀 설레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전부터 열의 냄새를 팍팍 풍긴 선수들도 조금 늦긴 했지만 완주에 성공했는데요. 송이채에 이어 우리 꼴찌 분이다, 꼴찌. 이민규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션 석세스. 선수들 모두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훈훈하게 훈련을 마쳤습니다. 새롭게 OK저축은행 유니폼을 입게 된 김요한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며 시즌을 준비 중인데요. 좀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트레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다가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좀 당황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무덤덤하긴 했었어요. 그 LRG 때부터 KB 옮기면서까지 응원해주셨던 이제 팬분들한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성적을 못 내고 팀을 떠나는 거 있어서 좀 미안한 감정이 좀 많더라고요. 데뷔 후 처음으로 팀을 옮긴 김요한. 그런데 또 한 번 변화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센터로 포지션을 변경한 건데요. 옆에 영입도 그렇고 선수 영입하는데 좀 타이밍이 늦어서 실패했다. 나는 센터가 지금 당장 절실히 필요해서 높이에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트레이드를 선택을 하게 됐죠. 포지션 센터도 해볼 수 있겠느냐 하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김요한의 센터 변신은 OK저축은행의 높이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 향후 FA로 선수 변동까지 생각한 김세진 감독의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았던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죠. 처음에 그리고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한테 조언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감독님이 좀 그래도 한 번씩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니까 감독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